앱스토어라고 그렇게 비유할 정도로 설명하는 거 보면 이 아이시어스의 이더리움 ETF 상품에 대한 그 소개하는 그 대상은 정말 코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팔아먹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중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운데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고요. 왼쪽이 이더리움, 오른쪽이 비트코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레이 스케일이 얼마 빠져나가는냐 그리고 블렌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새로운 바구니, 빈 바구니의 운용사들이 얼마나 담아냈냐 이제 그 이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역시나 과거 비트코인 때의 유출, 초창기 유출을 우리가 경험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시피 이번에 이더리움 페물 ETF 또한 첫날 뚜껑을 열어봤을 때그레이스 케일은 이더리움 유출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거래량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좀어 그때 비트코인 때도 많이 오일했는데 이게 거래량이 많으면 뭔가 좋은 느낌이 드니까, 그레이 스케일 거리량은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서 과대 홍보를 하고, 반대로 순유, 순유출량은 그레이 스케일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해서, 이렇게 제외시켜서 따로 이런 식으로, 순유입을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했었죠.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더리움 거리량을 봤을 때는 그레이 스케일까지 이렇게 다 포함시켜서, 거리량으로 뭐, 역대, 역대 ETF 중에 몇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과대 광고를 하고, 반대로 순 유입량은 그레이 스케일은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 하면서 이건 이제 빼놓고 이 데이터를 강조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간 어떤 강한 메시지로서 기존의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과대 홍보에 딸려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래량 보시면 이더리움 현물 ETF의 거래량과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 첫날 거래량 비교하면 이더가 과거 비트 첫날 대비해서 거래량은 한23% 수준, 그리고 순유입량은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 첫 거래량 대비해서 16.5% 수준입니다. 좀 적죠? 비트코인 대비해서 거래량도 적고 순유입량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이더리움을 키워드로 넣어서 영상으로 만들면 비트코인 키워드로 넣어서 영상으로 만든 거 대비해서 조회수가 적습니다. 현저 적습니다. 우리 자체도 그런 겁니다. 우리 우리의 반응 또한. 비트코인이란 키워드를 머릿속에 탁 집어넣었을 때 이더리움 키워드 머릿속에 탁 집어넣었을 때이두 개의 인식 차이 그리고 그리고 코인 자체를 뭔가 그 아우르고 포용한다는 그런 스케일 자체가 우리 스스로도 이게 급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등이고 이더리움이 2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고 일반 대중들의 인식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은 들어봤는데 이더리움 못 들어본 사람, 그레이 스케일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더리움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람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현저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제 이 유출량이 이제 얼마까지 갈 건지 이제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둘째 날은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의 수치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 이 토탈 량이 현재 그레이 스케일의 이 매도 물량 때문에 순 유출로 기록이 되는데, 블랙록이 얼마나 흡수했는지에 따라서 좀 이게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간단히 좀 그래프로 보고 계신데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죠. 이게 뭐였습니까? 회색 그레이, 그레이 스케일 맞습니다. 마이너스고 나머지가 플러스로 흡수를 하고 있는 모습. 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이전의 영상에서 우리가 이더리움 현물 테프 출시 전에 미리 좀 파악을 했었는데요. 그레이 스케일 기존에 있는 이더리움 트러스트 물량에서 10분의 1을 뗀 물량, 이걸 가지고 이제 미니 트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이뭐 저렴한 수수료 뭐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포인트가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이 프리미엄 차익으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두 번째 수수료 즉 세금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서 기존의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에서 그레이스케일 미니 트러스트로 갈아탈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냥 10분의 1만 떼내서 이거를 그냥, 이걸 그냥 아무 세금 수수료 상관없이 내줬던 거고요. 나머지 구할은 그냥 여기에 갇혀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놓은 물고기는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대를 조금 했는데 역시나 변함은 없었고요. 우리가 지금 이더리 현물 ETF 앞에 겪었던 사례, 비트코인 현물 ETF 경험이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앞에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또 참고를 할수 밖에 없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1월 11일에 출시가 되었고 출시 당일에는 어 이게 되려나 말려나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레이스케일의 유출량이 좀 현실화되면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일부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유출이 되다 보니까 어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 뭐야 재미없잖아 이러면서 두 번째 날부터는 좀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세가 언제까지 지속되었냐 12345678 9, 10, 11, 12, 12일 정도 내려갔다가 멈췄다, 내려갔다가 멈췄다 해서 12일 정도 내려가서 여기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그리스케일 물량이 이 정도면 정리되지 않냐라는 그런 또, 또 시장의 흐름과 함께 순유입을 계속 발생시키면서 비트코인이 이때부터 본격적인 폭발적인 랠리를 펼쳤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ETF 때문,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ETF 때문이다 해서.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제 보여줬었고요. 다음은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7월 23일에 론칭이 되었습니다. 아, 이게 좀데 조금 이제 감안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제가 지금 한국 시간 기준으로 차트를 지금 켜 놨고요. 이번에 이더리움 론칭때밤 한국 시간 밤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에서 한국 시간 9시까지는 그 하루가 23일은 하루가 서로 겹치기 때문에 그냥 뭐큰 차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첫날은 어이구 가나 안 가나 이러다가 지금 보시면 둘째날입니다. 이게 첫째날 둘째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나 비트코인과 좀 비슷하게 따라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이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움직임에서 비트코인 자기 자신만 찾아보면 됩니다. 비트코인 자기 자신만 찾아보면 됩니다. 굳이 이제 외부 걸 따지자면 뭐 주식 쪽이라든지 뭐 거시경제 이런 거 이제 따져가면서 아니면 뭐큰 흐름 주변에 어떤 충격 이런 걸 따져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거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혼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결국 비트코인의 눈치를 봐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점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 변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깔려 있는 층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외 알트코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점점 더 비트 눈치 봐야 되고, 이더 눈치 봐야 되고, 그의 메이저 눈치 봐야 되고, 또 코인 프로젝트 자체도 눈치 봐야 되고 이러면서 레버리지가 강해지면서 그만큼 리스크가 강해지고, 그리고 바이할 게 많아지는 그런 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은 유출되는 물량 그레이 스케일에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시장 주도 사람들의 관심은 결국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이 어떤 얘기라고 어떻게 시장을 리드하는지를 많이들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블랙록에서 내놓은 이더리움 ETF 상품, 이더리움 현물 ETF의 상품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계신 것은 블랙록의 아이시어 이더리움 ETF의 이제 설명인데요. 이거 이제 한글 번역한 것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현관 펜으로 표시를 해둔 부분을 이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더리움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이어 시가총액 기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로 고도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블록체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설명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죠. 자, 이더리움은 어떻게 설명하냐? 앱스토어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으로 플랫폼 사용이 늘어나고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그 위에 구축됨에 따라 수익이 창출됩니다. 앱 스토어라고 그렇게 비유할 정도로 설명하는 거 보면 이 아이시어스의 이더리움 ETF 상품에 대한 그 소개하는 그 대상은 정말 코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팔아먹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기본 토큰인 이더는 플랫폼 상의 활동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사용합니다. 수수료 지불이요. 자 비트코인은 가치를 전송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 가치 전송 수단으로 해서 여태까지 소개를 했고 그렇게 팔아먹었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어떻게 팔아먹을 것인가? 이더리움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두 번째 큰 암호화폐, 비트코인 1등, 이더리움 2등이요. 중앙중개자 없이 실행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유연한 기술 플랫폼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가치 저장, 뭐 가치 전송 수단에서 가치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더리움은 기술, 기술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결제뿐만 아니라 분산형 금융서비스 및 토큰화된 자산과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포함합니다. 자 토큰화 자산. 이 부분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 봐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앞에 영상에서도 브랜럭이 어떻게 이더림을 팔아먹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이 많았었는데 역시나 토큰화 자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구축할 수 있는 오픈소스 앱스토어라고 생각하세요. 앱스토어 앱스토어 자꾸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실 스테이킹도 안 되잖아요. 왜 사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근데 이거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 블랙록의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코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겁은 나는데 블랙록의 그 껍데기, 블랙록이란그 든든함, 그걸 밑바탕으로 거기에 용기를 얻고 코인 투자해볼까 해가지고 사는 사람, 마치 옛날에 비트코인 사기는 겁이 나는데 주식창의 거래는 옛날에 뭐 마이크로 스테레테지는 거래하고 싶은 사람이 그때 꽤 있었어요. 그렇듯이 그러한 수요층 대상으로 타겟팅해서 ETF를 팔아먹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성숙도가 낮으며 투자자는 경쟁 규제 및 기술 위험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추가 위험을 이해합니다. 뭐 이거는 당연한 말이고요. 자, 이더리움의 가치 제한, 더욱 정교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더리움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 애플리케이션 이거 중요합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어떻게 팔아 먹을 것인가? 블랙록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에 사용된 USD 영돈 토큰으로 이더리움 위에서 찍어내는 거 그리고 분산형 금융 블록체인에서 차용 및 대출과 같은 기존 금융 서비스를 재창조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디파이 한때 많이 유행했잖아요 지난 장에 그리고 토큰화 블록체인에서 금융 자산을 발행하는 거 RWA 토큰화제션 이위어홀드의 토큰화제션 이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거래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기능하는 것은 이더 토큰입니다. 이더는 거래 수수료로 사용될 때 파괴되고 유통에서 제거되어 플랫폼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더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에 투자하는 것은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이더리움이 개방적이고 허가 없는 프로그래밍 인프라에 구출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더가 돈으로 사용되는 세계를 확장하려는 이 아이디어. 당신이 이더리움이 더 확장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확장되는 만큼 이더리움 토큰을 많이 쓰고 이더리움 토큰이란 것이 더뭐 소각이 되면서 이게 파괴가 되면서 이더리움 남아있는 이더리움이 더 줄어들게 되면서 가치가 상승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 면밀하게 뜯어본다면 지금 뭐 이더리움 정확하게 뜯어본다면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전문적으로 뜯어보면 다를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지금 블랙노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블랙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진짜 이더리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이 비즈니스 이런 토큰에 대한 아이디어, 어떤 해당 코인이 쓰임에 따라서 이게 소각이 되어서 유통 물량이 줄어들게 되어서 가치가 증가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지금 이 시즌에 쓰이는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이거 진짜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언제 거냐면 과거 2017년 시즌. 뭐, 조금 더 와서 21년 시즌 때 많이 썼던 거고, 특히 2017년에 알트코인 발굴할 때 썼던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지금은 사실, 21년 그리고 지금 시즌 들어와서는요, 사실 이렇게 토큰 소각, 버닝, 같이 올라간다? 이 아이디어는 정말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바뀌었습니다. 2 1년대선 스테이킹 기념 들어와서 그걸로 이제 해먹었었고요. 지금 시즌은 더 고도로 사실 발달된 거죠.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냐? 소각한다. 유통량 줄어든다. 떡상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블랙록은 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좀 말씀드리면, 블랙록에서 팔고자 하는 대상, 코인은 하고 싶은데 겁나는 거예요. 야, 그뭐 개인지가 보관했는데 그렇게 날려먹을 수 있다. FTX처럼 파산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겁먹는 사람 되게 많단 말이에요. 토큰 자체의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있는 건 둘째 치고, 토큰 자체가 없어진다는, 코인 자체가 없어진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대상으로 ETF를 팔아먹는 것이고, 역시나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 스테킹 지원 안 합니다. 여기서 ETF는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반쪽 자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라는 개념 들어가면서부터는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 개념 들어가서부터는 이 디파이가 되게 중요하고, 결국 이더리움을 활용하는 스테킹을 비롯해서 뭐 대출 등등 활용할 수 있는 디파이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단순히 정말 이 비즈니스는 과거 (2017년) 때 썼던 그런 아이디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21년) 때 아이디어 그리고 현재 아이디어로 건너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건너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볼링록은 현재 이 단계에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사실 분위기가 좀 저조하잖아요. 이더리움 ETF 막상 뚜껑 열었던 이 비트코인처럼. 아, 유출량 기록하면서 뭐 이거 아닌가 이러면서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팔아먹는 아이디어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볼링록이 이더리움 ETF, ICOS 그 공식 문서이고요.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더리움이 필요한가? 그들이 강조하는 세 가지. 스테이블 코인 만들 수 있다. 이더리움 가지고. 이더리움 가지고 탈중앙된그 금융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의 토큰화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세 가지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사실 ETF 하는 거 가지고 요거를 활용할 수 없죠. 전부 다 활용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줄 테니 당신은 이더리움만 가지고 있어라. 딱그 아이디어인데 스테이블 코인 과 특히 RWA 좀 겹친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이 부분에서 본다면 블링로이 이미 지금 비들 펀드를 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더리움 판을 깔아놨어요. 다른 사람 정말 엉뚱한 사람이 이더리움 키워준다가 아니라 블랙록이 지금 비들 출시하면서 이더리움을 활용한 펀드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고객 ETF 내놓으면서 여기 드로우를 해놓고 우리가 이더리움 이 당위성을 제공을 해줄게 그런 판을 깔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이더리움이 ETF가 실패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첫 번째로 비트코인 현물 ETF 유출 어느 정도 그레이스킬 물량 정리되고 위로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블랙록이 1등을 먹었었습니다. 자, 블랙록이 1등을 이번에 해야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인터뷰 동생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에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제가 우측 상단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더리움이 실패하면 음. 보시면 그 다음 ETF를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델은 제가 보기에는 왜 블랙록이 나섰냐? 제가 보기엔 과거 그레이스케일이 혼자 독식했잖아요. 독식하고 비트코인 폐쇄형 신탁 내놓고 이더리움 폐쇄형 신탁 내놓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 줄줄이 내놨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하는 거 보고 배가 아파서 전 출시했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그레이스케일 모델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출시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트러스트 출시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줄줄이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랙록은 현재 여기까지 단계에 와있다 생각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알트코인, 네 번째 알트코인 출시를 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번째에서 실패를 해버리면 세 번째, 네 번째를 성공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성공을 시킬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미 블랙록 자체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팔을 깔아가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전부터 우리가 봐왔던 이빠빡이 삼형제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RWA까지 그 스테블코인도 이 아니고 대부분 이더로도 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크게 본다면 역시나 이번 장은 블랙록 주도의 장이고 그리고 블랙록이 키워나가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선 이슈라든지 뭐, 당장 있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고 또한 미국 주식에서 보면 기업들이 실적 발표와 함께 주식이 처지면서 비트코인도 처지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외부의 요인들은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들이 지금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비트 이더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장치를 우선 확보를 해뒀다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더리움 현물 e t f 의 중간 점검을 했고, 그리고 이더리움 자체를 어떻게 그들이 팔아먹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게 가졌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전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